쌍천 이영춘 이야기. 오늘은 한국의 슈바이처 쌍천 이영춘 선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낸 이영춘은 평양고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시작했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 3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의사라는 직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1929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 후 일본 교토 제국대학에서 최초의 한국인 지도교사 윤일성 교수로부터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 1935년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에 구마모토 농장 직영의료원인 자의진료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연 인원 3만 명의 진료를 하셨는데, 한 달에 20일간은 자전거를 타고 무려 왕진을 다니셨다고 해. 이영춘 박사는 국내 최초 양호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셨고, 구마모토 농장주를 설득하여 결식 학생 34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셨어. 1948년 농촌위생연구소와 개정중앙병원을 설립하여 농촌 질병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업적을 내셨는데, 특히 농민들을 괴롭히던 결핵, 기생충, 매독과 맞서 싸우셨어. 이후 개정간호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과 보건요원 확보에도 힘쓰셨고, 국내 처음으로 농민의료보험을 도입하셨지. 이후 35년간의 농촌위생사업을 마치고 군산 로터리클럽의 초대회장으로 역임하며 농촌과 도서지방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 사업을 펼치셨어. 평생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헌신하셨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해 본 일이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 사택으로 사용하신 가옥도 구마모토가 해방 후 한국을 떠난 뒤 사용하셨지. 1980년 11월 25일 이영춘 박사는 갑작스레 찾아온 천식 발작으로 쓰러졌고 78세의 나이로 영면하셨어. 2004년 이영춘 박사의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이 시작되었고, 가옥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어. 2011년 개정마을은 이영춘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고, 박사님의 동상과 마을 헌장도 만들어졌지. 이영춘 박사는 그동안의 공적으로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한적십자 봉사장을 받으셨고, 1980년 서거 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셨어. 예방의학의 선구자, 교육자, 사회사업가로서 조국의 농민들을 위해 인생을 바치신 이영춘 박사의 헌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 거야.